장어 고추장 구이를 만들겠습니다. 예. 장어 고추장 구이 바로 들어갑니다. 장어레몬 맛술하고 소금, 약간 밑간만 해서. 200도로 온도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초벌로 구우시면 됩니다. 일단 맛을 봐버렸잖아요. 네. 그렇게 맛있었던 걸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었구나. 그치. 와. 저렇게 금방 하고 5분만 딱 또 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? 솔직히 장어는 식당 가서 먹으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네, 비쌉니다. 그래서 마트에 요즘 초벌로 된 장어들도 많고 해서 집에 가지고 오셔서 넉넉히 가족들끼리 이렇게 먹는 방법도. 네. 아. 오. 오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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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잘 입혔다. 야, 근데 이게 진짜 건강식이 되겠네. 와. 처음에 저걸 먹어봤을 때는 되게 오래 힘들게 요리했겠다 맞아요. 싶었는데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. 이것이야말로 일타 쌍피라고 하는 거죠. 예. 네, 양파가 듬뿍 들어간 양파 약 고추장으로 고추장.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. 우와. 여러분.